파트 어땠어? 좋았어? 너 무슨 일 있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불어? 야, 아파. 그래서 차 실장님하고 둘이서 짐바람 간 거야? 아유, 잘했어. 거기 넣을 짐엔 키싸기 딱이지. 기집애, 다 계산했구나? 계산하면 뭐하냐. 같이 저녁도 못 먹었는데. 왜? 짐바람 가자마자 일 생기셔서 바로 가셨어. 진짜야? 어, 일 좀 조금 늦추지. 차 실장님 너무하셨다, 첫 데이트. 참, 누가 일벌레 아니랄까봐. 실장님한테 뭐라 그러지 마. 내가 가시라 그랬어. 뭐? 이런 바보 멍청이 같은 기집애. 야, 내일 모레 서울 가면 언제 볼지 모르는데 가겠다는 사람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져도 시원찮은 판에 그걸 가라 그래? 어휴, 맹추, 답답이. 아, 나도 지금 후회하고 있어. 아휴, 야, 근데 너 그 일에만 빠져 사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냐? 연애할 때부터 여자보다 일이 우선인데 결혼하면, 아휴, 안 봐도 뻔하다. 왜? 난 실장이 일하는 모습 보면 카리스마 넘치고 너무 좋던데. 아주 콩깍지가 단단해, 씨였구만. 야, 그 카리스마에 네가 외로워지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 이 바보야. 기다려봐. 이제 내 매력에 푹 빠지시면 나랑 같이 있는 게 좋아서 일 같은 건 신경 안 쓰실걸? 잘 누르게 되겠다. 이야, 아, 그렇게 돼야 되는데서야. 에휴, 진짜.